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 여러 일이 많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도 되고 해서 분위기를 조금 뭐 인터넷에서 십자가 같은 것을 더 그려서 놓아봤습니다. 정말 그 1900년대 15억의 인구가 70억 인구가 되는 시대.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의 노력이 이제 뭐 이렇게 그 PC 시대도 있었고 인터넷 시대도 있었고 IT 시대도 있었고 뭐 지금 스마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플랫폼에는 이것을 한번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를 그려보면 이 IT 플랫폼이 그 고속 56K 뭐 이런 얘기하던 모뎀 시절에서 고속으로 또 비디오 압축을 얘기하는 그 동영상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거 또 CPU나 GPU가 그 빨라지는 거 또 그 와이파이 모드가 돼서 아무 데서나 보는 이제 그런 것의 변화가 되면서 인포메이션 트랜스미션, IT를 뭐 트랜스미션을 표현해 보면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전 70억의 인구들을 묶어서 깨우쳐서 함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폰, 패드, 타블렛을 만들었을 때 많은 매거진에서는 이렇게 그 모세의 십계를 받은 것처럼 이 타블렛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표현했다고 해서 감히 이 아이가시다 이렇게 표현한 매거진도 있었고 실제 세상을 바꾸는 데 어쩌면은 역사상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모멘트가 어쩌면 이 스마트 장치를 모든 핸드폰에 사람들에게 갖춰줘서 한 것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에서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제 방에 와서 듣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번에 새로 국제 특허를 통해서 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강의만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여기다 글을 쓰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장면이 스스로 변해서 방송국 PD가 하는 것처럼도 되고 글씨 같은 거를 그리면 더 커지기도 하고 이런 그 자동 변환이 일어나는 제스처 인식 방식에 의한 새로운 강의 장치도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아무도 아무거나 와서 노트북 연결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발표가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은 여러 기술들을 했지만 이렇게 교실을 보면 1800년도 칠판이 생기면서 프로젝트가 생기면 더 커지고 교실의 학생이 늘어나다가 이제 이렇게 수백 명까지 오는 공간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수천만 명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스마트 클래스는 스마트폰을 갖고서 교실을 볼 수 있는 시대로의 변화가 되고 거기에 다림도 전 세계의 한 일익을 담당해서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산상에서 막 설교하시던 모습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처치 시대도 연결되는 그래서 교실의 공간이 이제는 무한한 공간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보고도 발표도 출장에서도 다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실도 회의실도 공간도 사무실도 모두 이제 새로운 스크린이 되는 그러한 시대의 다림은 여러가지 제품 혼자서 하는 e스튜디오 회의실에서 하는 m스튜디오를 이번에 출시하고 i스튜디오 v스튜디오 교실을 측정하는 랩처 vr믹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금년도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새해에는
더 의미 있는 한 해, 올해 마지막 12월에 제가 겪었던 어려웠던 내용들도 다 큰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저희와 함께 했던 시간들, 또 저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제 더욱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